안녕하세요, 점입니다. 오늘도 찾아온 쿡앱스의 숨겨진 게임을 리뷰해주는 시간. 바로 요게 시간이에요. 이번에 알아볼 게임은 바로 고양이와 피아노 타일이라는 게임이에요. 고양이와 피아노?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떤 게임인지 알려드릴게요. 고양이와 피아노 타일은 음악에 맞춰 상단에서 떨어지는 피아노 타일을 클릭하면서 지워나가는 게임이에요. 피아노 타일에 귀여운 고양이가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타일을 클릭하면 어때요? 귀여운 고양이들을 클릭했을 뿐인데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죠? 고양이와 피아노 타일에는 다양한 음악이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는 음악을 골라 게임을 진행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고양이와 피아노 타일은 음악을 한번 재생하는 일반 모드와 실수를 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무한 모드가 있어요. 간단하게 게임을 진행하고 싶다면 일반 모드, 점점 빨라지는 음악에 맞춰 끊임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한 모드, 취향에 맞춰 자기가 즐기고 싶은 모드로 진행할 수 있답니다. 고양이와 피아노 타일에서는 고양이들이 머물고 있는 방을 꾸며줄 수 있어요. 피아노 타일을 진행하면서 모았던 별들로 이렇게 짠! 어때요? 점이가 꾸민 방 정말 이쁘지 않나요? 고양이 방을 이렇게 꾸며주다 보면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음악도 더욱 늘어난답니다. 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고양이들이 인상적인 게임 고양이와 피아노 타일에 대해 알아봤어요. 점점 쌀쌀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집에서 하기 간단한 정말 좋은 게임인 것 같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쿡앱스의 다양한 게임을 알려드린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굿바.